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풀톤의 슈퍼트램 주니어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슈퍼트램 주니어 페달은 아날로그 디바이스 JFET 프레임프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트레몰로 사운드를 구현해줍니다. 트루 바이패스, 하프 더블 홀드 기능, 최대 15dB 부스트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스퀘어, 사인 및 자연스러운 심장 박동과 같은 파형을 자랑합니다. 100% 아날로그로 제작되었으나 디지털 오실레이터 및 탭템포 기능을 지원하여 디지털 트레몰로 페달과 같은 편의성을 갖추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슈퍼트램이라는 풀톤의 이펙터, 저도 풀톤을 정말 사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이펙터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것만 있으면, OCD만 있으면, 풀드라이브만 있으면 나의 사운드도 변경이 되겠지라는 환상을 심어주던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풀톤의 가격이나 그때 당시의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비쌌던 페달인데, 저희 주변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코코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아, 잘 그래요? 예, 인디 1세대라고 불리는 코코어라고 불리는 밴드의 기타리스트 명수 형이 풀톤 이펙터를 너무 사랑해서 코랄 플랜지부터 해가지고 진짜 풀톤으로 보드를 짰던 형이 있었어요. 제일 부럽죠, 그 당시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연주자들은 OCD나 풀드라이브 정도입니다. OCD나 풀드라이브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지만 이런 트레몰로 계열을 풀톤으로 구입을 한다? 이건 좀 다른 레벨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슈퍼트램을 보면서 외관도 너무 멋있고,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외관이었으니까 사운드로 들으면서도 많이 감탄을 했었는데, 그 슈퍼트램 이 V2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다뤄볼 거고요. 그것도 사이즈가 이미 줄어들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꼭 필요한 기능들만 딱 떼다가 슈퍼트램 주니어로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고급스러운 멋있는 사운드의 트레몰로를 생각을 하셨던 연주자들이라면 이번 편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믹스, 클린 시그널과 트레몰로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믹스 노브를 완전히 줄이면 클린 부스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이트, 위상 변화 속도를 제어합니다. 웨이브 폼 토글 스위치, 사인, 스퀘어, 워블 세 가지 파형을 선택합니다. 탭템포 스위치, 탭템포를 사용하여 위상 변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웬 초파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퀘어 모드, 이 적절히 이 걸린 컴프감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도 압도적인 사운드지만 이 사운드가 이 거의 15년 전 이 무대에서 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이런 트레몰로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큰 감동을 줬던 사운드인데 지금 와서 들어도 이만한 트레몰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사인. 네. 아, 예쁘죠, 그냥.
예쁩니다. 예뻐요. 아, 다음은 워블. 추억에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원래 이 스파트램 이펙터 이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오리지널 풀톤의 스파트램 같은 경우는 큰 노브가 두 개가 위에 달려 있었어요. 약간 그 국방색 같은 거 아니었나요? 이거 그치? 검은색이긴 한데 아 검은색이었네. 네,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이게 처음 봤을 땐 도대체 무슨 이펙터인가 싶을 정도로 좀 특이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페달인데 사운드는 역시나 고스란히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제 편의성들, 그러니까 사운드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페달 보드 위에 이제 설치하기도 좀 더 편하게 만들어놨고 다양한 모드를 지원을 함으로써 이 연주자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던롭에서 나온 유니바이브를 사용을 했었는데 유니바이브를 바이브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100번 중에 한 번이라면 이 그 레이트랑 뎁스를 다 줄이고 볼륨을 끝까지 꺾으면 굉장히 특이한 느낌의 부스팅이 걸려서 그거를 프리처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EP3 같은 경우에 그 에코로 제작이 됐지만 특유의 부스트 맞아요. 효과 때문에 에코 플렉스 이런 이펙터들도 나오고 많은 연주자들이 그 에코 기능 이외에 이 프리 기능을 많이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수바트램의 특이한 점도 뭐냐면은 여기 믹스 노브를 0으로 하고 부스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산도 먼저 들어볼게요. 좀 더 땡겨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트레몰로 페달이 이렇게 비싸게 되면 가격대가 있게 되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부스트랑 트레몰로랑 그죠.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스파트램 V2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스파트램 주니어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형 안 죽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현PD님의 말씀 속에 사실 정답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말하는 그 하이엔드 페달이 이제 한국에 이제 좀 들어올 즈음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꿈꿨던 이 풀톤 풀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뿌듯하고 갖고 싶고 맞아요. 그랬던 페달인데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여전히 그 사운드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회사였고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뭐 명기라고 해서 우리가 썼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추억일 뿐이었나? 라는 느낌의 페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귀가 별로였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방구석에서만 치고 만족을 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구나. 아니면은 혹은 그때 뭐 환경, 그때 뭐 장비 여러 가지 그쵸, 그쵸. 뭐 정말 상황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이걸 대체할 만한 페달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페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는 센세이션이었고
지금은 여전히 현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랑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완성됐었던 사운드. 그때 당시에 이미 정말로 놀라운 사운드를 보여줬었고. 맞아요. 이 오랜 시간 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들어도 이만한 트레몰로가 있나 할 정도로 멋있는 사운드를 내주는 이펙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을 약속을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